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조범동 씨의 1심 재판이 선고가 됐어요.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금전 거래는 여태까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언론이 그렇게 짓거렸던 조국 펀드라고 하던 인간들, 이제는 다 기사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국 펀드 하면서 마치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범동 씨가 공모를 해서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들은 금전 대여다. 검찰은 투자라고 주장했었죠. 재판부가 투자와 대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유일한 증거 어떤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의 어떤 문자 뭐 이런 걸 갖고 뭐 강남에 빌딩 사는 게 꿈이야 이런 거 갖고 난리를 쳤는데 1심 재판에서 이제 금전 거래는 대여다라고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권력형 범죄로도 볼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이 조범동 씨,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조국 장관님 청문회 때 가만 들어보니까, 그날 여러분들 지난 영상 보세요. 제가 저거는 조범동 씨가 사기쳤다라고 그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거는 조범동이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에게 사기를 쳤고, 그래서 해외에 도피했고, 제가 그날 바로, 저거는 이상해. 말이 안 맞아. 왜? 조국 장관님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조국 장관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저희 조카가 왜 해외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 보세요. 9월달인가? 제가 분명히, 이거는 조범동이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을 속인 조범동 씨 오촌 조카의 사기 사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지난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태 조범동 씨 재판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 모든 재판을 직권하고 있는 아주경제 팀이 없었다 그러면 진짜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나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발로 뛰는 기자 아주경제의 김태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재판의 직관을 여러분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뭐이 방송 뭐 조국 장관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경제 아마 보실 거예요. 뭐 저희 방송 뭐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김태형 기자님 연결해서 여러분들 오늘 직관 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청자들이 김태형 기자님 칭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잘 나온 사진을 보내주시지, 어깨가 좀잘 보이는 사진을 보여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범동 씨 1심 결심 공판이죠, 이거? 아니, 선고 아, 공판입니다. 선고 공판, 1심 선고 공판. 예, 네. 선고 공판이었는데, 오늘 기사,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기사 쓴걸 보니까, 저도 김태형 기자님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오늘 핵심 내용이 조범동 씨에는 4년을 선고하고 금전 거래는 검찰이 주장하던 투자가 아닌 대여다라고 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기사가 맞습니다. 나왔는데 오늘 뭐다 직관한 게 정리는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오늘 재판 참관 직관 후기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일단은 그 재판의 열기가 뛰다 보니까 그 네. 소법정이랑 중개법정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서 그 선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중개법정에서도 볼수 있었던 건데, 중개법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개법정입니다. 그 안에서는 중개를 볼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따로 법정 안에 모습을 볼수 있게끔 따로 만들어 놓은 공간? 그렇습니다. 네, 경마로 치면 스크린 경마. 과천에서 말로 뛰고 이쪽에서는 그냥 스크린으로 보는 거.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방송 방금 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그 조범동 씨가 해외로 나갔던 거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가 가족 여행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건 미리 예정 예견돼 있던 거죠. 가족 여행이었고, 만약에 도망갈 생각이었으면은
생각이었으면 내가 그때 돈도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겠냐. 네. 검찰이 그때 프레임을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재판에서 중요했던 건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투자 그리고 대여.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대여라고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 전에 대여냐 투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재판부도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 그 재판부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아, 재판부고요. 그거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고, 이거는 조은동 씨의 재판에서 아예 대여라고 못을 박아버렸나요? 네.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검찰이 계속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여기서 코링키라는 것은 사모펀드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사모펀드 회사인데, 그 초반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 실소유주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재판부가 그러면 주주총회를 했던 회의록이라도 갖고 와봐라라고 네. 얘기했었는데 검찰이 그런 증거는 아무것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소유주면 무슨 주주총회나 회의록이나 뭐 이사회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검찰에 아무 증거도 없었어요? 예, 그런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리고 실소유주라고 한 거예요? 그 실소유주가 아니면 그 이제 뭐랄까 조국 펀드 그 당시에 조국 펀드라고 했던 그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펀드라고 떠들었던 기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다른 부서로 가거나요. 네네. 아니면 요즘 기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재판부가 오늘 이제 문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 망신 주기 위해서 나왔던 꾸기 문자라던가 이런 네. 그뭐 정경심 교수의 뭐 강남 건물주 예. 이런 문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런 문자 재판부가 예 재판부가 네네. 이런 문자로는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다라는 건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자 갖고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검찰의 증거는 문자였군요. 예, 증거가 그 코링크의 이제 직원들 네. 그리고 익성 임원과 익성 관계자들 네. 그리고 그 WFM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증언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게 보면은 오늘 재판부도 익성이 이제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왜냐면 그 익성을 빼놓고는 이 금전 관계를 설명을 할수 없으니까 이 재판부에서는 아예 판단을 안한것 같아요. 그 익성은 왜 수사 안 하냐? 이거 익성의 수사 자료가 없다는 거 모종의 검찰에게 한마디 한 거네. 예. 그 당시에 재판에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네. 그 익성의 이봉직 이창건 그 임원들이 네. 그 검찰 조사가 나오기 전에 서로 말을 맞추고 검찰 조사에 대해서 방어를 했던 정황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검찰의 논리가 박살났네요. 네. 결국은 뭐 투자다. 그래서 정경심이 투자라고 해야만 권력형 비리가 성립되고 조국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민정수석 당시에도 뭐 돈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투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재판부가 한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고 일정한 수익금 이자율을 반환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식의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정 교수 그러니까 정강고 씨한테 계약서 표현이나 뭐 좋은 수익 돌아간다 취지 이런 문자들은 사실상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내일 모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도 이거 사모펀드 사건 계속 지금 재판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사모펀드 사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그 그리고 재판부에서 나올 얘기들이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증거가 여기랑 똑같이 이제 문자랑 그때 나왔던 증인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네. 네, 향후 재판이 좀 기대가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뭐 크게 정경심 교수님의 혐의를 보면 14가지인가 뭐 있지만 결국은 표창장 문제, 그 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그 다음에 그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여기 3개가 있었는데 네. 이거 사모펀드는 거의 이제 무죄가 대부분 뭐 지금 보아하니까 권력형 범죄로 볼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투자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문제될 만한 게 있나요, 그러면?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가 좀 무죄로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증거 인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범동 씨의 개인범죄지 정경심 교수님의 어떤 공모관계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서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재판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창장 문제도 그렇고요. 네, 표창장 문제도 사실은 이게 오늘 그 재판을 보고 나서 몇몇 기사들을 예전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예전 기사들 보면은 그 8월 20일 전으로 해서 검찰에 내사가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 윤석열 총장이 사모펀드에 집중한다면서. 그렇죠. 저희가 그때 소문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자녀인 그 따님인 조민 씨의 표창장이 얘기가 안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조민 씨 표창장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어떤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좀 아는 부분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세상의 표창장 어떤 이 위조가 알려지기도 전에, 동양대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김태훈 기자가 한방 터트려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표창장도 만약에, 위조 뭐 이런 것들이 무죄가 나오고, 그럼 다 무죄가 나중에 나오면, 네. 도대체 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한 가정을 저렇게 파괴를 했던 것들은, 이거 보면 볼수록 검찰의 논리가 무너지는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사실 오늘 재판을 보면서 좀 마음을 졸였던 게 그동안 저희는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 장관님이 그 갖고 있는 혐의 그리고 그 검찰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만 완전 반대로 써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은 저희 말이 맞았던 건데 그렇죠. 혹시나 저희만 틀렸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재판부가 그본 증거들에서도 사실은 저희 그 기사들에 나왔던 내용들이 보이니까 저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오늘 좀 기분도 좋고요. 네, 오늘 기분 좋으셨어요? 그러면 요번에 이 내용 갖고 동영상 촬영은 언제 합니까? 일단은 제가 내일자로 그 분석 기사를 하나 더쓸 예정이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오아시스에서 모든 걸다 이제 정리해갖고, 그럼요, 결국은 또 오아시스입니다. 결국 정치 오아시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모든 것을 정리가 되면 또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장영진 대기자님과 같이 하고, 신유진 변호사님의 해설, 뭐, 이렇게 하면, 이번 주도 정경심 교수님 재판, 뭐, 그러면 조국 장관님은 무슨 직권남용 이외에는 뭐 공모나 권력형 비리 범죄를 볼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재판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네요. 조국 장관님 재판은. 그렇죠. 그리고 그 만약 이제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그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장이 조국 장관이 직접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면 사실은 이거 범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비도 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아주경제TV 지금 몇 명이나 구독자 되셨죠? 지금 이제 4만 3천 명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주경제 벌써 4만 명이에요? 진짜요? 이게 되게 이 방송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점점 수가 와. 느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가 봤을 때한 15,000명 정도 있었더니 4만 명이 넘었다고요? 4만 7천 명입니다, 지금. 지금 4만 7천 명? 네. 오늘 5만 채워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검찰이 진짜 이 사건 담당했던 자들 진짜 이거는 수사를 한게 아니라 그냥 어거지로 검찰개혁 방해하려고 했던 결과적으로 저희가 늘 그냥 예상했던 대로 가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씁쓸하고 그렇죠. 진짜 검찰이 이렇게밖에 수사를 안 했나 정말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오아시스에서도 저희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기사를 쏟아냈던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그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청 브리핑실이 아니라 그리고 검사들을 따라다니면서 흘려주는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재판부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국은 그런 기사를 쓰면서 중립 어떤 균형 감각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기자들이 재판부에서 나오는 기사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 오늘 같은 재판이 있었어요. 조범동 씨, 뭐 4년 선거 금전거래는 대여다라고 하면 사실 대서특필되면 지난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같이 대서특필에 나가야죠. 그렇죠? 자기네들. 근데 지금 전혀 취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네? 그렇죠. 이렇게 선고 기사만 쓰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누군가가 만약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죽으면 정말 이거는 살인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사가 아니라 그래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래도 아주경제가 버티겠고 우리 김태원 기자님, 장영진 기자님, 그다음에 신동근 기자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요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 검찰발, 그다음에 법원발 소식들을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것도 하나 해드릴 거예요. 검언유착도 하나 하고 갈까요? 검언 유착이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할까요? 아니면 요것까지만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네, 검언 유착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오아시스에서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밤늦게 우리 피곤하실 텐데 우리 김태형 기자님, 우리 마지막으로 뭐 제가 안 물어보거나 이번 재판을 보시면서 할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좀 다들 이제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향후 재판도 사실은 저희가 그 검찰발 기사들이 나올 때도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취재해서 기사를 썼던 거니까 아마 선고도 저희가 그동안 취재를 열심히 했고 정확하게 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태형 기자님, 네네. 취재하시는 거 밝히지 않는 것들 몇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검찰의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기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네네.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관련된 분들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약속 잡으셨어요? 네, 아, 약속 잡았습니다. 저랑 그거, 네네네네. 날짜 잡혔어요? 예, 그거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 저랑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김태형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저랑 다음 주에 큰거 하나 잡으러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 잡아올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 조범동 씨의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조범동 씨랑 정경심 교수랑 엮어갖고 권력형 비리를 자꾸 엮어야만 조국 장관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권력형 비리로 엮어야만 조국이 들어와야 되나? 왜? 정경심이 권력자는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경심이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번 재판부가 대여다라고 종지부를 찍으면서 향후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도 내일 모레 있을 재판에서도 어떤 재판부나 검찰의 논리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들 자기 본인들 검찰도 저는요. 검찰 개혁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검찰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무슨 AI야? 본인들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뒤졌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 사건 뒤졌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또 다른 사건. 그게 바로 별건 수사예요.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로 겸허한 자세로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고 공수처 설치라는 어떤 이런 시대적 정의에 본인들도 협조를 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검찰도 틀렸다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이면 우리가 무슨 검찰이 미워서 그럽니까? 검찰의 칼날이 국민을 위해서 검찰은 국민을 바라보고 검찰의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권력을 쓰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찰개혁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뭐 계속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이런 김태현 기자님, 그리고 우리 장영진 기자님, 아주경제TV. 예, 진짜 제가 또밥 한번 쏠게요. 저번 주는 닭갈비를 쏘았는데 이번 주는 더 맛있는 거를 저희가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